이걸 항상 갖고 다녀요, 옆에요. 이게 왜 갖고 다니는지 아세요? 토라이바에 들어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있죠. 딱 그 키로수만 되면은 정확하게 갈아요. 일단 여기 예단 켜지죠? 자, 다시 2단을 켜면 이렇게 다 돼요, 이렇게. 여기 불 들어오고. 자, 그러면 다음에 3단, 이게 시동을. 하나 이제 구입하게 되면은 그거 갖고 이제 평생 가는 거죠. 이제. 나머지 나는 평생을 가는 거네요. 네. 차하고 같이 가는 거야, 이제요. Midnight and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 calling me. 멋있어요, 차가.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 it ain't easy living inside your brain for sure. You keep telling me that it's all okay, but I know, yeah. 안녕하세요. 폴리의 카터뷰 링컨 MKX 리무진 기사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기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구차를 한 30년 정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와, 30년이요? 30년 동안 이 연구차를 운행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 리무진만. 주변에서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직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우연하게 이 상조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아주 저는 이 직업을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해요. 30년 동안 하시면서 무사고셨나요? 무사고죠. 무사고 상장 받은 걸 한번 더 배워드릴까 한번 또? 30년 동안 이 차를 운행하시면서 몇 킬로 정도 이 차를 운행하셨나요? 30년 하면서 10년 된 건데 45만 킬로니까 10년에 45만 한 150만 킬로 이상 했겠네요, 운전을. 그럼 이 MKX 리무진 차량은 45만 킬로를? 예, 이건 한 10년 된 거고요. 10년 동안 45만 킬로요? 네. 혹시 뭐 고장 나거나 이런 적은 없으시고요? 특히 큰 고장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이 차 그럼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새 차가? 새 차는 10개월째 한 1억 5천. 1억 5천이요? 네, 관세까지 이게 관세가 이렇게 나오질 않으니까 수입하는 쪽에는 차 가격이 1억 3천 정도에서 1억 5천 사이예요. 30년 동안 무사고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운전을 하시면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라든지. 아, 요게 제 표창 받은 거. 네. 서울특별시장. 네, 시장 시험 받은 거, 요게 국회통부 장관상 받은 거, 여기 이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요거 참, 요것도 있죠. 이걸 항상 갖고 다녀요, 옆에요. 이게 왜 갖고 다니는지 아세요? 토라이바에 들어가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닐 때 신발에 요만한 돌멩이 하나 있으면 어때요? 안에. 거슬리죠, 낑기죠. 못 걷죠, 아예. 사실은. 네. 아, 뭐, 신발 안에 있으면요? 네. 그쵸, 못 걷죠. 우리 타이어에 돌이 낀 거 다 빼내는 거 하나, 한 개라도 있으면 다 빼내요, 다니면서. 실적에, 서 있을 적에 이 타이어가 신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네. 차에는 신발이고, 그래서 난 이 타이어에 있는 돌 빼주느냐고,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돌 다박다박 있어요. 하나씩 다 빼져 있고요. 차는 그러면은 기름이 얼마 정도, 몇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기름 이거 가득 넣을 적에는 뭐 이마트니차 똑같아요. 일반적 알베이차랑 비슷해요. 이건 고급히 발만 돼요. 연비는 몇 킬로 정도 나와요, 이거는? 연비 고속도로 달릴 적에는 한 11km에서 13km까지 나와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그것도 지행을 잘해야지. 고속 주행을 한다든가 뭐 정한다면 그렇게 안 나오고 한 90km에서 그 연비 따지는 거예요. 90km 정도. 네, 90km 거의 90km 속도로 가니까. 이 차의 수명은 그럼 보통 몇 킬로 정도 타는 거예요? 몇 킬로 수는 없고 10년이야, 10년. 10년? 이 차 근데 아까 10년 했다 하지 않았나요? 네, 10년. 그럼 이 차는 언제? 네. 오늘까지 운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그 네? 오늘까지 운행.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 차가? 네, 오늘 마지막 날. 제가 마지막 날 딱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네요. 근데 이제 수명이 10년인데 이제 연장을 해서 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연장이 거의 안 돼요, 차들이. 아, 그럼 이제 이 차는 폐차인 거예요? 그렇죠. 완전 너무 폐차. 아까운데요, 이 차가 폐차하기에는? 그죠. 근데 뭐 이걸 어떻게 봐서 뭐 이걸 이 차를 다르게 개조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네. 예를 들어서 뭐 파티하는 차량이라든지 뭐 결혼식 하는 차량으로 그렇죠. 개조를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네. 이게 그렇게 개조를 하려면 돈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뭐 억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개조하는 데가요? 차 가격이 1억 3천 정도에서 1억 5천 사이에요. 거의 폐차죠. 기사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타시는 차량은 무엇인가요? 지금 개인적으로 타는 차는 제가 센티아를 갔다가 한 50만 킬로 거의 탔었어요. 50만 킬로. 어떻게 50만 킬로를 타지? 그리고 이제 그 차를 갔다가 폐차를 하고 액티언을 샀는데 액티언도 이제 대결이 됐죠. 한 차를 정말 거의 한 20년. 기본적으로는 오래 타시네요. 네, 20년 됐어요. 이렇게 오래 차를 탈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아, 제가 생각하는 건 차를 사실 자기랑 똑같이 내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왜냐면 이거 아까 웬만한 사람들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타이어에 돌 끼는 거 빼주겠어요? 안 빼죠. 네. 그러면
이 차요, 타이어가 굴러갈 적에 자식 돌낀 거 있으면요, 바깥에서 문을 열어놓고서 실내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운행을 하다 보면 착착착착 소리 난다고요. 네. 돌이켜 있는 소리가. 네. 그러면 우리 신발 신을 적에 그 돌 하나만, 뭐가 조그만 돌만, 모래 같은 게 조금만 있어도 발이 힘든데, 네. 차도 똑같이 힘들 거예요, 아마 그건요. 이 차가 운행하는데 상당히 그 돌기어 있으면 그것도 참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런 게 하나하나 우리, 예, 우리 발에 불편하듯이 이 차도 타이어에 돌기어 있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엔진 오일 있죠. 엔진 오일 같은 것도 딱 그 키로수만 되면은 정확하게 갈아요. 딱 몇 키로 때 가세요? 만 키로요. 만 키로. 네. 여태까지 이건 45번 엔진 오일 갈았으니까 45만 키로가 됐을까요? 그렇죠. 아주 정확히 만 키로에 갈아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그런 것도 갈라는 그 주기에는 딱 갈아요. 정확하게. 액티언을 오래 타셨으면은 다음 타고 싶은 차량이 있으신가요? 그게 특별한 차는 없고 이제 네. 소형차 이제 조그만 RV 차로 이제 하나 이제 구입하게 되면은 그거 갖고 이제 평생 가는 거죠. 이제. 나머지 나는 평생을 가는 거네요. 네. 차하고 같이 가는 거야 이제요. 오늘 이렇게 장례하는 그 연구차라고 하죠. 네. 네 연구차를 운행을 30년 하신 조동훈 기사님, 승무원이라고 하나요? 네, 승무원이죠. 여기 이름표가 보이는데 네. 승무원이라고 써있는데요. 네. 조동훈 승무원님을 만나러 양재의 서울추모공원으로 갔습니다. 오늘 여쭤본 질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일하시는 날이 좀 남았잖아요. 그때까지도 무사고로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운전을 잘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확실히? 다른 차는 한 8년? 9년? 뭐 근데 2차만 남았는데 20년 넘은 거 이게 근데 오늘이 2차가 마지막이라고 회차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딱 운행하는 날 제가 와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